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클리 시니 차트 featuring SBS on demand. 시네챗 SBS 온디맨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독일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 영화 프로듀서 권미애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시네챗에서 만나볼 영화 어떤 작품일까요?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홍상수 감독님의 2022년 영화 소설가의 영화입니다. 네, The Novelist's Film 영문명인데요. 2022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혜영, 김민희 그리고 서영화 배우의 매력이 또 한 번 빛났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홍 감독님 영화에서 모두를 그랬었지만 여배우들이 좀 빛나는 순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들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 역할까지 하니까 그 매력을 빼놓고는 영화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너무 고마워요. 같이 산책해줘서. 그럼 우리 걸어볼까요? 네. 어? 어머, 저 사람이 여기 있네? 저 배우 아니야?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니세요? 저 아세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쓰신 책들. 제가 소설을 참 많이 썼어요.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요새는 잘 안 써요. 꽤 됐어요. 우리랑 영화를 찍고 싶으시대, 단편 영화. 어휴, 그래요? 너가 카메라 편집 이런 거 다 하고 나랑 삼촌이랑 그런 거 나오는 거 생각하시나 봐. 근데 이 길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데서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혜영 배우님이 연기한 소설가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네. 소설가 준이는 후배의 책방을 좀 갑작스럽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쩐 일이냐 뭐 이런 안부를 묻다가 이후 이제 근처 타워를 구경하고 또 거기에서 친분이 있는 영화감독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공원을 산책하다 여배우 길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준이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어딘가 반가운 듯 어색한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기까지 한 그들과의 만남으로 이제 계속 보여지는데요. 이것과는 또 달리 여배우 길수에게는 준이가 아주 크게 호감을 표합니다. 너무 반갑다. 네. 나 팬이다. 너무 좋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는 길수에게 함께 영화를 찍고 싶다고 자기가 이제 영화 감독을 하고 싶고 배우로 출연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소설가인데 영화 감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길수도 소설가가 하는 영화 궁금하다. 약간 이렇게 되게 호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둘은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수의 친한 언니가 술자리에 와라라고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가보니 아까 준이가 만났던 그 후배네 책방에서 벌어진 술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또 만남이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소설가를 따라가는 여정인 것 같은데요. 오랜 재회와 또 우연의 연속. 홍상수 감독 특유의 좀 인물 간의 대사들이 귀에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다 못해 무심한 듯 들리는 대사들과 액션에서 그 인물 간의 대화와 그 미묘한 심리 상태들이 때로는 되게 우스꽝스럽게 또 때로는 아주 철학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인물들의 시점에서 이제 보여지는 배경, 그러니까 영화적 배경이나 풍경은 이제 거의 보여주지 않고요. 딱 한 번 빼고 이제 거의 보여주지 않고 그 인물들만 계속 보여줘요. 아, 여기 너무 좋다. 막 이런 대사를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안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어색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인물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제 영화에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흑백 영화예요. 그 아. 예, 흑백 영화가 주는 그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영화였습니다. 또 저희가 너무 근데 칼라 영화에 익숙해서 저 흑백 네. 영화를 다시 보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네. 또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뭐랄까 제한돼 있어서 차원이 예 차원이 조금 네. 밋밋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어딘지 어떤 시간대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아, 그래서 네. 그 영화 안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언제 어디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 뭐 동양인 서양인 뭐 국적 다 불문하고 그냥 이 상황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보이지 않았을까. 흑백 영화여서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준이하고 이제 길수 또 이제 길수의 조카가 같이 이제 영화를 완성했다라고 하고 이제 영화를 시사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결국 영화를 찍은 거죠. 소설가의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 소설가의 영화 안에서는 이제 컬러로 전환이 돼요. 아. 네, 컬러로 전환이 되는데 그 장치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상수 감독 특유의 마법 같은 시간을 만나볼 수 있는 영화, 소설가의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신해책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희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